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온라인 강의 잘 하고 계시죠? 저도 온라인 강의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3개 진행할 때도 있어요. 세 기업에. 예전 같으면 정말 상상도 못했을 텐데요. 이제는 지방 기업, 그리고 서울의 기업, 경기도 기업을 하루에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온라인 강의라서 가능한 거죠. 참 재밌고 신선한 세계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강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거든요. 반드시 준비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강의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존에 해오셨던 오프라인 강의처럼 쉽게 도전하실 수 있고 또 더 재밌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스브레이킹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일단 설문조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줌에서도 설문조사 기능이 있고요. 저는 웹엑스에서도 설문조사 기능이 있는데 프로그램마다 설문조사 기능, 이제 폴링 기능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설문조사 기능이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이 설문조사 기능이 오프라인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하는 게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니까 훨씬 더 활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설문조사 기능을 하면 바로바로 참여를 해주시고 그 참여 결과, 설문 결과를 바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직원분들이 아 우리 직원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이 비율에 속하는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이 화상 프로그램에 설문조사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QR코드를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오픈 이 서베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설문 기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네, 우선은 줌에서 설문조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줌은 참고로 유료 버전이어야지만 설문조사 기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만드시고 그 강의장이 생기시면 하단에 이렇게 설문조사 기능이 생겨요. 그때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설문조사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거죠.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여성, 남성.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핵심 강점을 제가 얼마 전에 핵심 강점 찾기라는 그 직장인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는데요. 그때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핵심 강점을 알고 계시나요? Yes or no. 이렇게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보면 설문조사 시작 이렇게 바로 처리 중으로 뜨고요. 이 호스트는 처리 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직접 다른 휴대폰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강의를 좀 더 유익하고 또 재미있으면서 기억에 남게 해주시는 것이 저는 강사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조사 기능 꼭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온라인 강의장을 더 재밌고 더 유익하게 만드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